우리는 지금 만 년 전 인류와 똑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로 인해 생기는 차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 만 년 전 구석기 후기 인류, 특히 유럽 지역은 남성 기준 평균 키가 179cm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풍부한 야외 활동, 단백질 중심 식사, 햇빛에 의한 비타민 D 흡수를 통해 자연스럽고 균형 있는 신체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농경 사회가 도입되며 인류는 주로 곡물에 의존하는 식생활을 하게 되었고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급격히 부족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세 유럽 남성의 평균 키는 한때 165c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에는 영양의 풍요로 키가 다시 커지고 있지만 이는 가공식품과 고단백 식단, 그리고 인공적 환경 요소의 결과이며 자연 상태에서의 건강한 성장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처럼 빠르고 비정상적인 성장 과정은 척추층 만증, 무릎 연골 연화증, 그리고 하체 비대칭 성장 같은 근골격계 문제를 흔하게 만들고 있으며 성장판이 자극받는 방식 또한 왜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과 턱 구조. 수렵 채집 사회에서의 식사는 질긴 고기, 단단한 견과류, 껍질이 두꺼운 뿌리 식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매일 수천 번의 씹기 동작을 필요로 했고 그 결과 사람들의 턱뼈는 넓고 강하게 자랐습니다. 치아는 고르게 배열되며 사랑니도 무리 없이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농경이 시작되고 현대에는 더욱 부드럽고 가공된 음식이 일상화되면서 씹는 횟수는 하루 400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턱뼈는 자극 없이 성장해 좁고 작아졌고 이는 부정교합, 사랑님 회복, 턱관절 장애를 불러왔습니다. 턱이 좁아지면 혀의 위치도 바뀌고 비강 대신 입으로 호흡하는 구강호흡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 무호흡증이 증가하고 아이들의 얼굴형은 점점 아데노이드형으로 변화하게 되며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뇌용적. 만 년 전 인류의 평균 뇌 용적은 약 1500에서 1600cc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평균 뇌 용적은 1300에서 1450cc 수준으로 약 10% 줄어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퇴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화라는 이론이 존재합니다. 뇌는 체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하는 고비용 기관이기에 급박한 생존 환경이 줄어든 사회에서는 생존 중심보다는 정교한 사회적 의사소통과 감정 조절 기능이 강화되며 뇌 구조도 효율적으로 재조정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정보를 매일 접합니다. 디지털 알림, 멀티태스킹, 가속화된 삶의 리듬은 전전두엽 피지를 과도하게 자극하며 충동조절과 집중력, 감정기능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 우울증을, 2억 명 이상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으며 한국 청소년의 35% 이상이 스마트폰 과유종원에 해당한다는 통계는 우리 뇌가 과거보다 작아졌음에도 훨씬 더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치아와 구강 미생물. 고대 인류의 유골을 분석하면 치아에는 마모 흔적이 있을지언정 충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설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단순당과 액상과당, 정제된 탄수화물에 자주 노출되며 충치균이 활성화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지나치게 강한 항균 치약과 구강 세척제 사용은 입안의 유익균까지 제거해 구강 내 미생물 생태계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충치, 치주염, 구취가 발생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치주염이 심혈관 질환, 조산, 당뇨병 악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육과 골격. 과거 인류는 하루 15km 이상을 걷고 사냥을 하며 짐을 들고 불을 피우며 전신의 근육과 관절을 매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움직임과 하중은 뼈에 강한 물리적 자극을 주었고 이 자극이 곧 골밀도를 높이고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현대인은 하루 평균 3000보도 걷지 않으며 승강기, 자동차, 배달 서비스가 모든 움직임을 대체하고 있죠. 이러한 비활동성은 먼저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이후 뼈에도 자극이 가지 않으면서 골다공증, 관절염, 허리디스크, 근감소증 같은 운동계 퇴행성 질환을 빠르게 유발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30세 이후엔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하고 60세 이후엔 그 속도가 가속화되죠. 그 결과 낙상사고로 고관절을 다치거나 뼈가 쉽게 부러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몸이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되며 체중이 증가하고 내장지방이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각종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여섯 번째, 면역. 면역 시스템은 태어날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 다양한 세균과 미생물에 노출되어 무엇이 위험한 적인지 스스로 학습하고 기억하며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과거 인류는 흙을 만지고 동물을 사냥하고 자연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살았기에 면역 체계가 제대로 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깨끗한 환경에 둘러싸여 성장합니다. 이로 인해 면역 체계는 무해한 것에도 과잉 반응하거나 오히려 자기 몸을 적으로 인식해 공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천식, 아토피, 비염 등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어릴 때 흙놀이를 많이 한 아이일수록 알레르기나 천식 위험이 낮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 물 다양성은 면역세포 분화와 작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패스트푸드, 정제 탄수화물, 항생제 사용이 잦은 사람일수록 장내 미생물이 줄어들고 이는 곧 면역계의 혼란과 염증 반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감각기관. 고대 인류는 감각으로 생존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냥감을 보기 위해 시력이 매우 좋았고 생존과 직결된 청력도 지금보다 월등했습니다. 지금의 현대인은 TV나 핸드폰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화면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잦고 출퇴근이나 공부를 할 때에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것만 보게 되면 눈은 점점 길어지면서 먼 것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안축장 증가라고 하며 근시와 망막질환, 녹내장, 백내장 등 시력의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귀에서는 달팽이관 안에 있는 와우세포가 소리를 감지하는데 이 와우세포는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어폰을 포함하여 여러 방식으로 큰 소리를 오래 들으면
우리의 청력은 천천히 파괴됩니다. 현재 한국 청소년의 근시율은 세계 최고이며 2050년엔 지구 인구 절반이 근시가 될 거라고 세계보건기구는 경고합니다. 여덟 번째, 출산. 현대사회에서 생식력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플라스틱, 화장품, 포장지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들이 남녀 모두의 생식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죠. 남성의 경우 정자의 수는 지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정자 자체의 운동성도 떨어지고 기형 정자의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여성은 스트레스와 생체리듬 붕괴로 인해 배란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조기 폐경 등 난임을 유발하는 질환이 급증했습니다. 출산 후 회복력도 과거보다 떨어졌습니다. 산후 우울증, 모유 수유 중단율, 산후 회복 장애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생식이 단지 출산으로 끝나지 않는 복합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 지방과 대사. 인류는 오랫동안 기아의 시대를 대비해 조금이라도 섭취한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생존의 필수 장치였죠. 하지만 지금은 보통 하루 3끼, 그 사이사이 간식과 음료, 야식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고혈당 식품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들고 그 결과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복부 내장 지방이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대사 시스템의 오류는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지방간,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이 질병들은 단지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계, 신장, 간, 심지어 뇌혈관 건강까지 위협하죠. 2023년 기준 한국 성인의 대사 증후군 유병률은 약 30% 이상이며 특히 20, 30대 남성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수명. 많은 사람들은 고대 인류의 평균 수명을 4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존 곡선을 넘은 사람들은 70세까지 생존한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고대 이집트나 로마 유적에서 발견된 일부 인물들은 치아 마모, 관절 퇴행, 골절 회복 흔적 등으로 60세 이상 고령까지 생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은 73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병원, 요양시설, 약물치료에 존해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치매, 파킨슨병, 관절염, 만성통증 같은 퇴행성 질환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죠. 특히 치매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1명이 앓고 있으며 85세 이상 고령층에선 30% 이상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11번째, 성숙. 초경 시기는 고대 시절도 아니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15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 12세 이하로 당겨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9세 이전에 초경을 경험하는 아이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고열량 식단, 가공된 단백질, 환경 호르몬,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같은 현대 환경 요인들이 조기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뇌는 가장 성장이 느린 신체 기관으로 보통 25살 전후에 성장이 완료됩니다. 즉, 조기 성숙 때문에 몸은 빨리 어른이 되지만 감정 조절, 판단력, 자기 통제 기능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의 충동 조절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자해 행동, 인터넷 중독 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12번째, 운동 능력. 과거 인류는 생존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사냥을 위해 달리고 도구를 위해 팔을 쓰고 음식을 얻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걷는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는 움직이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운동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닌 선택이 되었고 그조차도 체형 관리나 SNS 콘텐츠용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장, 바디 프로필, PT 프로그램은 근육의 볼륨과 선명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생존에 필요한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지구력, 반사신경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청소년의 체력지수는 매년 하락 중이며 어린이의 평균 폐활량도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앉은 자세 중심의 생활은 근육 균형을 무너뜨리고 허약체형, 거북목, 척추측만증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더 자주 병들고 더 자주 무너집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